7시 반이고, 3면제 쓰는 거, 3면제 쓰는 거. 쭉쭉 써가지고. 자, 1년, 1년 반은 이거 워터쿨러 썼어. 워터쿨러 갖고, 워터쿨러에 고쳐가지고 1년 반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워터쿨러 갖고 고장이 나가지고 호스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팬 쓰는 거. 여기다 놓으니까는 퍼펙트, 퍼펙트.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No problem, no problem. 예. 이거는 저거 원 넘어가면 안 돼. 원 넘어. 이제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저거를 갖다가 2에 넣고 10시간 아니 10시간 안 쓰나? 10시간 틀어놓고 쓰다가 더울 때 올 때 뚜리라고 쓰다가 이거 이상하네. 뚜리라고 쓰니까는 덜컹덜컹 그러네. 그러면은 열어가지고 여는 거 쉬우니까 열어가지고 팬 뽑아가지고 여기 기름 좀 뿌려. 여기 뭐 기름 좀 뿌려. 기름 뿌린 다음에 괜찮네 이제. 아, 투에 놓지 마, 투에 놓지 마.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겠다, 아무 사람들. 여러분, 저거는 되게 빼기 쉽게 만들어 놨어. 다음부터 투에 절대 놓지 마. 그러면 한국 사람은 투에 절대 안 나. 원에만 놓고서 아무리 넣어도. 고장 안 내고 잘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장 안 내고. 약간, 그러니까 살짝. 저거 원해놓고 쓰면은, 저거는 뭐, 여름에도 틀어놓고, 뭐, 가을에도 틀어놓고, 뭐, 겨울에도 틀어놓고, 뭐. 겨울은 필요 없나? 그러니까 계속 빼는 계속 틀어놔야지. 저거 갖다가 뭐, 이틀 틀어놓고 기름치고 이틀 기름치고 하는데 too much. 그리고 저거는 깨끗해야 될것 같아. 이 프레셔, 이 모드의 프레셔를 받으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배우는 거지 뭐. 배워가지고 모드에 대해서 배우고 해가지고 꼴을 쓰는 거지 뭐. 워터쿨러는 주웠어. 제일 좋게 주웠어. 주웠는데 워터쿨러 거기 약간 부러졌더라고. 그걸 고치니까 워터쿨러가 돼. 근데 워터쿨러가 안 좋은 게 3일마다 물 갈아줘야 돼. 물이 그 백테리아 같은 게 생기더라고. 안 좋더라고. 근데 원디그리 내려가. 그 1년 반 동안 잘 쓰다가 그다음에 호스가 끊어져 버렸어. 그것도 하도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는 열었다 닫을 때 그 호즈가 거기에 걸려서 약간 걸렸거든. 스프링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거기가 찢어지더라고. 잘 찢어졌지 뭐. 피부 못 써. 워터쿨러는 못 써. 잠 못 잤어 이렇게. 무슨 오늘 아침에 한 잔만 먹고 어저께 그거 부대찌개 만든 거 라면 집어넣기 전에 반만 먹고 반은 냉장고에 넣었지. 또 어저께 다 괜찮아. 다 잘 먹었는데 계란을 갖다가 계란도 밖에 2시간 놔두면은 상황이 시작한다는 어저께 약간 계란 먹을 때 약간 비린내 나더라고. 그러니까는 다 잘 먹었는데 계란에서 빡답된 거지. 그 약간 화장실 갔는데 계란도 냉장고에 넣으면 5일, 밖에 내놓으면 2시간.
근데 그 뼈해장국 먹고 화장실을 네 번, 다 6번 갔으니까 얼마나 상한 거야. 그래도 계란은 조금 덜 상하나 봐. 근데 돼지고기는 그냥 탁 하나 봐, 그냥. 그렇게 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계란 절대로 삶은 계란 절대로 2시간 넘으면 안 먹지, 그지? 스타메 컨디션이 한 4일 동안 별로 안 좋았다고? 뭔지 모르겠어. 끓여 먹으면은 팍팍 끓여 먹으면은 일단은 문제가 없어. 찌개 국 이런 게 좋은 거라고 그러지. 근데 찌개 국도 밖에 내놓으면은 설사약이 돼 버리니까 그거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바리스타를 좋아하냐면은 약간 통통하고 약간 베개가 있는 거, 약간 곰돌이 같이 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키안 크고 키한170 정도, 72 정도 되고 곰돌이 같이 생긴 사람들이 편안해. 옆에 가면은 편안해. 배배배 똥배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아. 근데 키큰 사람 옆에 가면은 기분 안 좋아. 사람 왜 여기 나와 있지? 왜 여기 나와서 여기 돌아다니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self-conscious가 된다고, self-conscious. 그런 사람들이 self-conscious. 쪽팔린 많이 타고, self-consciou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그지? 예민해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곰돌이 같이 생긴 사람들이 편안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편안해. 근데 이제 말은 뭐180 넘어야 된다, 뭐 쭉쭉 빵빵해다가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저께 야채 가게 갔는데, 이야, 그 여자 엄청 발랐어.
키는 되게 조그만 것 같아. 조그만 것 같은데 엄청 말랐어. 완전 익수지게 익수지게. 세수정도 아마 그럴 거 아니야. 세수정. 세수정도 그럴 것 같아. 딱 보면은 인근 같지 않아. 인근 같지 않아. 그냥 아줌마들 아줌마 스타일. 아줌마 스타일. 편안하지 또. 그러니까 아직까진 그 정도 그 정도야, 그지? 한국 사람들의 노르모 ESP 약간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길도 물어보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가볍게 뭐 그냥 겸길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뭐 부담이 없지 없잖아, 그지? 부담이 없어, 그지? 그리고 뭐 있던 없던 별 상관 안 해. 근데 뭐180 이런 사람들이 막 옆에 왔다 갔다 그러면 말 못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어저께 내가 그 저기 그 그거 마을에 인간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스네이크아웃이 third인 것 같아. third. 내가 세 번째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스네이크아웃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누가 있었고 두 번째 누가 있었고 세 번째다. 세 번째 성공한 거다. 그러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 그냥 I don't know, maybe 어쩌면 그냥 밖으로 안 나와가지고 돌덩어리 됐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싸웠다, 뭐 터졌다, 뭐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성공한 거 같아. 세 번째에서 밖에 나가서 organize 돼가지고 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고 여럿이라고 여럿이라고. 여럿이 잘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니 원이 세 번째로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수잔이 태어났잖아. 수잔은 심볼리즘 of human이지, 그지? 약간 feminine, 인간은 feminine, 그지? 갓은 masculine. 내가 가시니까 가시 masculine. 인간들은 feminine. 가시 힘이 있고 여자니까 인간들은 힘이 없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에덴 루비니까는 루비하고 에덴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제 이제 에덴 루비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머리가 좋으니까는 더 자세하게 뭐 에서테인 할수 있겠지, 잘 알아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비디오를 한 1,000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AI가 내가 만든 비디오를 캐러가이즈 해가지고 써먹을 거라고, 그지? 이렇게 이거 찌개 만든 거, 웨이프 대신 만든 거 이거 맛있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못 먹고 버릴 것 같아, 버릴 것 같아가지고. 반만 먹고 반은 세이브 해놨지. 이거 되게 좋아. 이거 되게 좋아.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너무 꽉 닫으면 못 열어. 선풍기 저거 문제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 쓰면 될것 같아. 왜냐면 저게 quiet, quiet. 내가 저거 그 워터쿨러 쓸 때는 밤에 부엉 그러거든. 그 만약에 이어플러 껴서 괜찮은데 걔는 시끄럽겠지.
근데 이제 워너클로어는 저 창문 놓고 안 쓰고 뭐 가끔씩 쓰고 더울 때만 그리고 저거 이거 쓰면 될것 같아. 쓰면 될것 같은데 요것도 바람이 밑으로 와 밑으로 온다고 밑으로 오는데 내 얼굴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뭐 같은 거뭐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바람이 여기 부딪혀 내 얼굴에 올 거라고. 그러면 여름에 이거 틀어놓고 여기 누워 있으면은 여기다가 박스 같은 거 걸어놓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리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름에 이거 틀어놓으면은 아무리 더워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지금 밖이 시원합니다. 밖에 1시 2시 되면 더워진다고. 아, 여름에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여름에 이거 안 쓰고 이거 쓰거든. 그 뭐야, 캘리포니아 살때뭐 항상 뭐 차에도 에어컨, 뭐 사무실에도 에어컨, 뭐 집에도 에어컨, 다 그냥 에어컨만 틀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더운가? 밖에 더운가? 날씨 몇 도야? Who cares? 에어컨비 지금 생각하면은 집에도 한 500불 나오고 사무실에도 한 400불 나오고. 꽤 많이 나왔다. 뭐로가 very important이야. 뭐로. 전기하고 뭐도. 그 저기 뭐야 그 UFC 그 아멘다 누네즈. 아이 꼴보기 싫어 씨. 남자같이 생겼어. 남자같이 머리만 여자고 다 남자같이 생겼어. 이게 남자 아니야 남자. 뭐, 스테로이드 맞고 그러면 남자지 뭐 남자. 어저께 이거 먹었는데 다 좋은데 이 계란이 안 좋은 거였어, 그지? 근데 계란 상한 거는 not as bad as 그 돼지고기.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알겠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게 나오는지 알겠어. 이거 소스하고 이거를 적당히 이게 맛 투마치야 투마치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간단하게 한끼 점심 뭐 뭐지 이거 얼마야 이거 1,000원도 안해 이거 천원 토메이로 때문에 좀 1,000원 가겠다. 근데 1,000원도 안해 이거. 이 여자가 내가 얘기했던 여자거든. 야, 이 여자 되게 이 여자랑 뭐 사귀면은 되게 좋겠다. 뭐 요리도 하고 뭐왜이 여자 왜이 모양 이 꼴이지? 어저께 이 여자 하는 말 듣고 놀래가지고 완전히 fucked up이네, fucked up. 완전히 fucked up이네. 19분이네. 이걸 올려놓고.